포해양대학교 4학년 졸업반인 이지현입니다. 저는 전기기사 자격증을 선박기관사라는 직업에 취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 취득하였습니다. 전기기사 자격증은 전기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를 요구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전기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선박기관사라는 취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취득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실기까지 취득하는 데까지는 3달 정도 걸렸습니다. 공부를 하루에 8시간씩 꼭 하였고 목표한 분량까지 공부를 하여야 잠을 잤습니다. 처음 한 달 반은 인강을 통해 일주일에 한 과목씩 완벽히 공부를 하였고 그 다음 3주는 기출문제를 하루에 1년씩 총 17년씩 풀어봤습니다. 그렇게 공부하고 필기는 무난하게 통과하였는데 인강을 바탕으로 실기 공부를 하였는데 한 달 반 가량 개념을 공부했던 것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어 세 달 만에 취득한 것 같습니다. 제가 비전공자라 전기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무작정 독학으로 공부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 전문가이신 기술사 강사님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샘플 강의를 듣고 느낌이 와서 배우락을 선택하였습니다. 타사는 배우락만 들어봐서 잘 모르겠네요. 제가 가장 공부하기 어려웠던 과목은 전자기학이었습니다. 전자기학은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라서 많이 힘들었는데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단답형과 공식을 대입하는 것을 암기하여 40점 과락만 넘기자고 공부하였습니다. 실제로 문제를 17개념 풀어보니 단답에 대한 답과 계산한 문제를 대입하는 방식을 알아 충분히 40점을 넘길 수 있었고 실제로 60점 넘게 득점하였습니다. 네, 윤성만 강사님의 강의는 최대한 이해시켜 주려고 노력합니다. 이론 이해를 시키는 방법과 공식을 암기하는 방법을 쉽게 만들어주어 문제 영역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강정규 강사님은 추상적인 것을 반복적으로 설명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표로 정리하여 대조시켜 암기시켜 주는데 이것이 암기할 때 잘 기억이 났습니다. 최완호 강사님은 그림을 통해 어떤 개념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림을 통해 설명해 주시니 이해가 더 잘 되었고 공식의 증명 및 필요한 공식을 딱딱 집어 암기하라 조언해 주셔서 강사님만 믿고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민욱 기술사님은 그 많은 설비 기준 중 중요한 포인트만 집어 시간이 부족한 저에게 꼭 필요한 부분만 공부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두 필기를 볼 때 항상 90점 이상 나온 과목입니다. 강사님의 냉공이 상당합니다. 저는 자격증을 취득할 때 독학의 마음을 먹고 공부만 하루에 8시간 이상씩 꾸준히 하였습니다. 이제는 선박기관사로 승선하여 경력을 쌓아 발송배전 기술사라는 자격증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육상으로 이직 시 발송배전 기술사라는 자격증으로 감리라는 업무를 하고 싶어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배우락 수강생 여러분 화이팅!